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온라인에서 핫한 키워드를 토대로 오늘의 사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키워드부터 함께 보실까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데요. 당연히 틱톡 올라와 있고요. 중동,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키워드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아마존과 애플도 키워드로 올라왔는데 제가 꼽은 주요 키워드는 테슬라, 그리고 메타와 AT&T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 테슬라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테슬라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매출이 9% 감소했고 순이익은 1년 전보다 55%나 급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더니 수요일 정규 거래에서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S&P 500 수익률 종목 중 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도 그 이유는 있겠죠.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잘 달래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바로 실적 보고서와 또 머스크의 발언 덕분에 이렇게 마음이 달래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발언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일단 기존 공장과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새롭고 또 더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포함해 수익성 있는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테슬라의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라인업이 단조롭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렇게 새 제품에 대한 이야기, 특히 저가형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율주행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투자를 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강한 자신감이 테슬라 주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으로 이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계획 저 다 좋게 봤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돈이 참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금, 어디서 돈을 벌어올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직까지 주 매출원인 자동차를 통해서 돈을 벌어와야 될 텐데요.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이번에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꽤 오랜만에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 텐데 현금력이 지금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 저가형 전기차가 나오면 다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돈을 벌어올 순 있겠지만 사실 이 저가형 전기차, 테슬라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여줘왔던 혁신은 빠져있는 저가형 전기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발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에 봤던 발언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반기 생산을 시작한다고 언급했던 새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게 기존 공장과 또 생산 라인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정말 혁신적인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어낼 거라면 새로운 생산 라인이 필요할 건데 기존에 있었던 공장을 활용한다? 우리가 생각했던 혁신적인 전기차는 나오기 힘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생산 비용 절감시킬 수 있고요. 또 진행 속도 빨라질 수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성장, 혁신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해 투자자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율주행을 믿지 않으면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했던 발언은 바로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와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금 저가형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세대 먹거리로 자율주행에 집중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압박 마진을 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런 방향성은 좋지만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겠죠. 돈 먼저 어떻게 잘 벌 것인지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메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1분기 실적이 수요일장 마감 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모두 좋았습니다. 매출 예상보다 좋았고요.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일간 활성 이용자 수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메타는 이 두 지표 대신에 패밀리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수치가 32억 4천만이었으니까 이것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 패밀리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뭐냐? 메타에는 많은 SNS가 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등등. 이 모든 패밀리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억 4천만 이용자라는 건 지난 1년 전보다 7% 증가했다라는 수치인데요. 7% 증가라는 점에서 실적 호조와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의 주 수익원은 아시다시피 광고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이죠.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로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줄이면서 메타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우리는 효율성의 해다라고 경영 선언을 하면서 주가 오름세를 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이 효율성, 비용 절감의 빛을 본 게 바로 이날의 실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는 다만 부진하게 제시를 하면서 우려가 좀 나왔는데요. 틱톡이 메타를 살릴 수 있을까요? 틱톡 금지법이 어제 우리 시간 오전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틱톡은 바로 즉각 반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틱톡의 퇴출 가능성이 일단은 나타난 이상 틱톡에서 활동하던 많은 기업들, 인플루언서들 다른 SNS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SNS에서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타가 이런 광고 지출 확대 아니면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서 돈을 더 잘 버는 회사가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메타도 돈을 더 잘 벌어야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급 인력 충원 또 고성능 반도체 등을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AT&T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한 곳이 바로 이 AT&T죠. 장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그래도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진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후불 전화 가입자 수 증가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점에서 아직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송출하고 주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 통신주 또 방어적인 성격도 있어서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3대 통신사 중 이 데이터 송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3대 통신사입니다. 지금 5G 서비스 지역만 본다면 40%를 차지하고 있는 T모바일이 가장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T모바일의 5G 속도는 진짜 5G는 아닙니다. 4G LTE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지역 확대에 나설 수 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지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이 통신 탁과의 거리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어느 곳이 더 빠른 속도의 5G 서비스를 더 넓은 면적에서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잘 팔로우하시면 3대 이동통신사 중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우위를 점할 통신사가 어디인 것인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